안녕하세요. 여행과 캠핑을 사랑하는 미국 이모예요. 3일째인 오늘은 공원에서 제일 높은 라센 픽과 설퍼웍스 그리고 레이크 헬렌을 하이킹할 예정입니다. 라센 공원에도 곰이 살고 있었네요. 색깔을 보니 그리즐리 베어입니다. 그리즐리 베어를 실제로 보는 건 저도 처음인데 색깔이 회색이 아닌 브라운이네요. 오늘 하이킹할 라센 픽은 공원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고도 1463피트입니다. 왕복 5마일 엘리베이션 게인이 1957피트로 산의 능선을 따라 올라갑니다. 출발점인 주차장의 고도는 8500피트입니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아래에 보이는 하얀 눈의 색깔이 핑크빛인데 7월에 눈이 녹을 때 눈 표면에서 자라는 LG라는 생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눈을 워터멜론 스노우라고 부른답니다. 7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표시를 이렇게 해 놓았네요. 스위치백이 시작되는 곳에는 중간중간 나무가 있어 쉴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오늘의 목적지인 라센 픽입니다. 고도가 9000피트 정도 되니까 바람이 추울 정도로 많이 불어 긴 옷을 더 걸쳐 입었습니다. 라센 픽은 1915년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고 지금은 휴화산 상태라고 합니다. 저 아래 레이크 헬렌이 보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계속 오르막이던 추레엘이 평지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가 정상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300m 정도 더 가서 100피트를 더 올라가야 라센픽 정상입니다. 마지막 구간은 가파른 데다 작은 돌들이 미끄러져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뎌야 합니다. 라센픽은 세계에서 가장 큰 플러그돔 화산이라고 합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불의 고리 구간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드디어 고도 1,463피트인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보긴 처음입니다. 시작점이 워낙 높아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 멀리 샤스타산이 보이고 아래에 보이는 전망은 정말 감동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곳이 분화구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산할 때 작은 돌들이 깔려있고 옆에는 낭떠러진 이런 추레일을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데 눈에서 착용하는 클리츠를 신으면 매우 편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메이드 제일 수고하신 엔지니어님의 박수.
다음 장소는 라센픽 남쪽에 있는 콤 야마니 비지터 센터로 내려갑니다. 좀 전에는 겨울이었는데 여길 오니까 봄인 것 같지만 지금 현재는 7월 여름입니다. 콤 야만이란 이곳의 원주민 마이두족의 눈산이라는 뜻으로 라센픽을 부르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지나쳤던 설퍼 웍스에 왔습니다. 1865년 서부 개척자인 수판에 의해 이곳은 유황을 채굴 정제했던 작업장이었습니다. 유황 냄새는 물론이고 펄펄 끓고 있는 머드팟을 보고 있으면 지금도 땅 아래에 마그마가 있다는 생각에 신기합니다. 라센 공원에는 이런 열수 지역이 몇 군데 더 있어 지질학적 활동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리지 레이크스로 가는 트레일에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 잠시 올라가 봤습니다. 다시 89번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6번 범패스 헬 트레일 헤드가 보입니다. 눈이 많아 클로즈 된 트레일 입구입니다. 다시 좀 더 올라오면 7번 레이켈렌에 도착하게 됩니다. 레이켈렌은 고도 8200피트에 위치한 빙하호수로 1864년 라센픽 정상에 오른 최초의 여성이자 화가인 헬렌 테너 브로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하얀 눈을 감상하려면 라센 공원에 방문해 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라센 공원을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머니벌스에 들릴 예정입니다. 머카터 버니 펄스 주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버니벌스는 높이 129피트로 지하샘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매일 1억 갤런의 엄청난 물이 폭포에서 쏟아진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로 불릴 만큼 진짜 멋있습니다. 버니벌스는 1800년대 이 근처의 정착민이었던 머카서 버니의 이름을 딴 것인데 1920년에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주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여행을 마침에 감사하며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8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캘리포니아 보더 근처에서 산불이 났는데 직접 보니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 트럭에 화재가 난 것인데 아마 불씨가 산으로 번졌나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